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이자 MC인 봄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7입니다. 요즘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람의 관상을 살피는 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됩니다. 빈부귀천이요. 가난한지, 부자인지, 귀한지, 천한지, 어디에 속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펴야 되냐? 형체는 유염이 좀 서려 있고, 좀 후덕하고,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디가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은 살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마는 좀 넓어야 되고요. 코는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두둑해야 됩니다. 턱은 풍요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형체를 갖추게 되면 부자로서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라 죽은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라 죽은 나무는 빛깔이 벌써 죽은 빛깔이죠. 그리고 풍요해 보이지 않죠. 후덕해 보이지 않죠. 사람도 이러한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드리 나무 있죠. 과실이 많이 달린 그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운이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사람을 살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을 한번 꼭 살피십시오. 눈에 살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가 균등해야 됩니다. 이런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씨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봄씨를 아메리카 너구리 라쿤 관상으로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너구리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너구리상으로 봤냐 그러면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둘이 닮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구리상을 타고 나면 운명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범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먹이 사슬이죠? 여기가 상류층입니다. 중류, 하류층이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중에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지죠. 이 동물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은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령관상에는 가장 많은 게 닭상입니다. 이게 일반 우리 민초들이죠. 인구의 40-50%가 다 닭상입니다. 이 라쿤상은 이 범죄에서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범죄에서 속해 살아갈 때 상에 속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더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상이라도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저먹는 것은 없죠. 그래서 붐씨가 이 라쿤상을 타고 났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씨 눈을 한번 보십시오. 관상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눈이 굉장히 선한 눈입니다. 서글서글하게 선한 눈입니다. 어떤 동물적인 육식적인 기운이 없습니다. 살기가 없고요. 전체적인 기운도 그렇습니다. 생동감 넘칩니다. 활동적이고요.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그 기운을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맹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지, 초식의 기운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이 무령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라쿤 너구리는 굉장히 귀엽죠? 봄씨가 그렇습니다. 얼굴이 귀여운 얼굴입니다. 이마는 그렇게 졸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가 굉장히 좋은 코입니다. 제복이 있는 코죠.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재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상을 살피려고 그러면, 첫째, 코를 보셔야 됩니다. 둘째, 눈을 보시고요. 셋째는 천차. 그냥 육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육부라는 것은 요 관자놀이 양쪽 두 군데하고, 이 관골 두 군데하고, 요 부위 두 군데, 여섯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형태는 이렇게 꽉찬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이런 분들이 북격에 들수 있는 그런 격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눈이 좋아야 됩니다. 봄씨는 눈이 선하지만 눈이 좀더 간을 길었으면 더 좋은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콧구멍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두둑하죠?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잘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골도 약간 솟아있습니다. 관골이 너무 많이 솟으면 좋은 관골은 아닙니다. 코하고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봄씨 코하고 관골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굉장히 좋은 그런 관상입니다. 입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입을 앙얼구라고 했죠? 기운이 내려오면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입은 받지 못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어야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웃으면 좋은 관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봄씨는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실 겁니다. 이 너구리상은 식탐이 있다고 했죠? 봄씨 역시 식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호기심도 많고 겁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긴 거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한 성깔이 있습니다. 봄씨는 잘 타고난 관상입니다. 그렇다고 격이 아주 높은 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더라도 이 안에서 부를 축적하실 겁니다. 오늘은 봄씨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